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블리스 채널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누군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승입니다. 이용승 선수님을 모셨는데요, 사실 이용승 선수님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3대 몇입니까? 한 600은 넘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제가 이래서 모셨습니다. 네. 보디빌더신데 굉장히 스트렝스가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충격적인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아. 뭐 80kg 덤벨로우. 아, 네, 맞습니다. 80kg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데드 210개 뭐 네. 가볍게. 아, 영광입니다. 그런 영상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용승 선수님한테 보디빌딩식 파워 다리 운동 약간 요런 요런 컨셉으로 제가 하체 훈련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하체에 좀 고민이 많아요. 아, 내가 무게는 많이 치는데 왜 내 하체는 안 굵어질까? 이게 아마 근비대적인 측면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은 하체 훈련을 하면서 한번 탈탈 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네. 종목 뭡니까? 스쿼트로 이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은 스쿼트. 네. 스쿼트 시작해보겠습니다. 허허. 스쿼트는 몇 세트? 스쿼트 5세트하고 데드 3세트하고 이런 세트 식으로. 세트 오늘 중량은? 아, 이게 지금 카메라 앞이어서 조금 겸손해야 될 것 같은데 160으로 먼저 세팅을 하고 네. 천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횟수는? 횟수는 10RM. 10RM? 네. 파워리프팅에서의 10RM은 네. 거의 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와. 지금 시바램을 정말 비시즌 때, 정말 훈련 초창기 때 컨디션 올릴 때만 하는 숫자입니다. 보통 5회를 넘어가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나는 하나만 잘 들면 되는데 굳이 10개를 잘 들면 전략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최대한 내 몸에 피해를 안 주면서 무게는 올려야 되니까 숫자를 딱 맞춰서. 스쿼트 할 때 역도화 신으시는 이유 있으세요? 저는 발목 그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네. 접지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얘를 신고 하니까 뭔가 더 내려갈 때 안정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막 뭔가 내가 어디 특정 부위에 자극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목적은? 저는 조금 전면 쪽에 좀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제가 이걸 전략적으로 쓰고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맨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뭐 올라갈 때 보통 160이 타겟이면 네. 그 전 세트들은 어떤 식으로 막 가져가는 방법이 있나요? 그 전 세트는 최대한 이제 힘을 안 쓰면서 이제 무게는 기억하려고 이제 한 2RM? 가볍게. 뭐 3RM? 네, 가볍게 쿵쿵쿵 찍고 올라오는 식이어서 목표하는 몸무게, 이제 목표하는 그 무게만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힘을 그렇게 안 쓰는 편입니다. 저는 다리 운동을 하잖아요. 전면은 약간 펌핑이 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후면에 후면 뭔가 후면에 자극이 있다? 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찢어질 것 같아 이런 느낌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질 것 같아가 부상 당하기 직전 그냥 이런 느낌은 있는데 위험하다 약간 네. 이런 느낌 막 햄스트링 운동해서 와 씨, 햄스트링 움직이고 있어 타고 있어 이런 느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와, 저는 사실 뭐 해봤죠. 레그컬? 네. 이랑 이제 컨벤테드 그런 거 할 때 많이 느끼는데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배워보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저 다르다. 공개 처형 당한 날 아닌가 이거? 바닥에서 이렇게 약간 쿵쿵쿵 눌러주는 거는 네. 약간 스트레칭하고 계신 거죠? 그쵸?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런 거 같아서.
지금 저랑 같이 해서 조금 느리신 거죠? 원래는 더 빨리 올라가시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살짝 느립니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올라갑니다. 네. 좀 더 빠르게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저는 원래 템포가 어떤지 궁금해서. 아, 원래 템포가 이렇습니다. 아, 보통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또 이제 세트가 얼마나 쉬어야 돼요? 아, 세트간 쉬는 거는 사실 저는 2분 정도? 2분? 네. 근데 같이 하니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사람마다 사실 이건 정답이 없는 건데. 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뭐 제가 본 여러분들은 아예 안 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고 바로 올라가고 하루 바로 이런 정말 많이 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짜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가 항상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채널에 촬영에 다 담을 수가 없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약간 빙자해서 저는 진짜 제가 궁금했던 거를. 아, 근데 저는 사실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 약간 이거여가지고. 오케이. 네. 깔리면 그냥 깔리는 거고. 아, 그걸 부끄러워하진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다리에 자극이 와요. 이게 저는 엄청난 질문인데, 이게 보디빌딩 결국엔 어쨌든 자극이 어느 정도 네. 중요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스쿼트를 하면서 오케이 오늘은 다리에 자극을 느껴봐야 다리에 자극 한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생각을 안 해보셨지만 자극을 느끼세요? 네, 전 느끼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는 느끼진 않는데 네. 얘를 앉을 때 저는 이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어서. 그리고 제가 들어갈 때 미세하게 이렇게 힘을 바깥으로 빼고 들어가요. 그래서 네. 뭐라 해야 되지? 포징 연습할 때 이렇게 가르려고 네, 그 이 민 상태에서 들어가서 제가 그 이게 어떻게 다리에 고립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포징 연습할 때도 그게 그대로 나오니까 똑같겠네요. 딱 이렇게 딱 서서 쫙 미는 이 느낌이 그냥 쫙 갈리는 네, 느낌이 네, 이 느낌으로 들어가서 저는 사실 다리가 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아니요, 저는 약간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포징과 결국에 운동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포징하는 대로 운동을 해야 네가 나중에 포징을 잡을 때 그 부위에 힘을 잘 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스쿼트 할 때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똑같구나. 스쿼트 네. 다리 잡을 때 이렇게 딱 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그 포징할 때 가볍게 잡아도 그 힘이 그대로 팍 나와가지고 좀. 편리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원래 선수분들 잘 잡으시는 분들은 진짜 힘 안 주고 힘 딱 빼고 마지막 힘만 딱 빵! 네. 네. 그럼 터트리는 느낌이죠. 네. 이야, 좀 길죠? 생각보다 몸을 많이 가져가시죠? 네, 길죠.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을 물론 하면 하는데 사실 네. 그렇게 잘 하진 뭐 이런 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준 건 있는데 뭐 폼롤러로 이제 뭐 스트레칭 해주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네. 2단부터 이제 10개씩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건 또 이게 이제 워킹 세트 첫 번째.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무게 설정의 기준이 지금 있으신 건가요? 저는 사실 진짜 이게 좀 편안한 상태로 하면은 180으로 사실 가져갑니다. 10개씩 10RM으로 네 근데 180으로 가져가는데 사실 그 퍼포먼스를 지금 뽑아내기에는 약간 이런
친숙함이 있어야 돼가지고. 아, 맞아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160으로 사실 가져가는 거고, 네. 뭐, 이 무게를 설정한 기준은 깔리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전 들어가, 자, 사실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네. 굉장히 저에 대한 느낌을, 네, 교감을 제일 중요시 여겨서, 사실 뭐, 기준이 없습니다. 네. 아, 근데 그 160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항상 훈련하는 무게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 무게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셔도. 네.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그 대회 체중이 얼마예요? 73kg입니다. 73이요? 네. 70. 5kg 찾아뵙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시즌 때도 강하게 훈련하는 이유가 뭐 부상은 이제 제가 잘 관리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무게를 올려서 훈련을 했을 때 막상 다이어트가 되고 이제 허리 사이즈가 줄고 그러면서 힘이 떨어질 때 이제 이게 반복이 되어 있으면 이 무게도 칠 수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시즌 때 무게를 무리해 가면서 이제 덤벨 컬도 그렇게 한 이유가 시즌 때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만큼의 강도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뭐, 네, 근데 사실 그때 가면 갈수록 이제 몸에 지방이 빠지면서 이제 부상이 제일 많은 시기여서 굉장히 운동할 때 엄청 진지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 네, 엄청 진지해요. 네, 뭐 경건하게 들어가죠. 네. 아, 영광입니다. 아! 자, 가겠습니다. 네. 5, 7, 8, 9, 10. 후. 어떠신 컨디션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아, 알기로는 보디빌더분들은 좀 그래도 스쿼트를 할 때 뭔가 다리를 좀 좁게 하는 경향이 있다. 뭐 내로우로 한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거나. 뭐 벌리더라도 살짝 이렇게 벌리더라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 되게 편안하게 그냥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아시겠지만 이제 내로우로 했을 때 외측이고 네. 저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어느 때냐면 고반복하는 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5개, 20개 하는 날은 저도 이 자세로 요 정도 가동 범위에서 그냥 완전 진짜 혈액을 모을 때 가 있어요? 네, 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도 결국에는 섞어서 해주시는 거네요? 사실은 5세트 끝나고 나서 3세트를 이제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하면은 약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뭐 해보시죠. 일단 보고. 아, 영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와, 황소건 진짜. 무게 좀 올리겠습니다. 네. 5kg만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와. 하나, 둘, 가볍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야, 야. 처음 시작하실 때 공기를 빼고 들어가신가? 사는 게 여기 들어온 공기를 그냥 이쪽으로 쫙 내보내는 거예요. 아, 여기를 쫙 채우는 거예요. 와. 벨트를 찾아보니까 마시면 여기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기 나면 여기가 있거든요. 네. 여기를 밑으로 내리는. 가보겠습니다 이제 집에. 아, 저도 아, 너무 힘든데. 아, 이. 그럼 보통 하루에 훈련을 네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게 운동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좋은 기구 오면 막 그냥 놀다 간다는 재미로 하다 보면 4시간 정도 하는데 사실 뭐 쉬는 시간이 2분에서 3분 정도 가다 보니까 저는 긴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운동을 많이 한다? 라기보단 이제 제 페이스에 맞게 하기 때문에 4시간이라고 보는 거고 뭐 또 같이 하는 이제 뭐 파트너가 있으면 형들이나 뭐 친구 있으면은 사실 더 빨리 끝나죠. 아, 2시간 반에서 3시간 빨리 네, 탁탁탁. 왜냐면 이렇게 바로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제 페이스대로 하다가 네. 같이 하면은 또 제가 뭔가의 그 에너지를 또 받아와서 또 다시 빨리 갔다가 다시 제 페이스에 맞게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우와! 아홉,
아, 방금 위험했습니다. 약간 중심을. 아, 제가 계속 그거를, 아, 나도 블리스님처럼 좀 단단하게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따라하려고 하다가 계속 그게 안 되네요.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저 5세트인가? 5세트. 제 기억으로. 아, 그래요? 163번 하고 173번. 아, 그렇구나.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아, 바로 가시죠, 그냥 대대로. 아, 오케이. 바로 가시죠. 아, 아, 5세트였구나. 아. 아, 큰일 날 뻔했네.